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이븐타이드의 신작 립타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이븐타이드의 립타이드는 아직 출시 전이에요. 촬영일 기준 10월 10일 날 전 세계에 동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사운드의 조합을 들어보면서 립타이드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정도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스테레오 듀얼 보이스 드라이브와 유니바이브가 하나로 통합된 이븐타이드의 립타이드 페달은 이븐타이드의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오버드라이브 및 바이브 기능을 갖춘 립타이드는 펑키하고 밝은 톤부터 폭발적이고 따뜻한 리드톤까지 다양한 듀얼 보이싱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바이브 노브는 클래식 핸드릭스 스타일 유니바이브 사운드의 소울 및 로우파이 톤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순서를 바꾸고 프리셋에 저장하여 쉽고 빠르게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탁월한 역동성과 터치감도로 균형 잡힌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클래식하고 투명한 오버드라이브를 위한 그린 보이싱 또는 타이트한 모던 드라이브 사운드를 위한 레드 보이싱을 선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븐타이드에 다양한 시리즈들이 존재를 하는데 요 케이스 이 조금은 더 이 뭐랄까 무대 친화적인 페달들이죠. 그렇죠.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사운드를 만질 수 있고 이븐타이드만의 그 압도적인 사운드들을 담고 있는 페달들이 시리즈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10월 10일 날 물론 이제 촬영을 하고 저희가 공개하는 날짜는 10월 12일 이후가 될 거예요. 엠버거 풀리기 때문에 그때 공개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 수입처 쪽에 전달을 받은 정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에 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조금 더 살이 붙어져 있는 내용이고 어떤 사운드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쵸? 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안 그쵸? 주는 것처럼 지금 제가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좀 네. 해볼게요.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립타이드 구글에서도 찾아보면 이미지 한 장 안 나옵니다. 오늘이 10월 4일이죠 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네,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븐타이드라는 브랜드는 아마 10월 9일 저녁 정도 되면 스위더터라든지 이 기타센터라든지 이런 데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대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 만약에 개인적으로 찍어서 오늘 업로드하면 큰일 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하면은 수입처 쪽에 이제 야 한국에서 이런 게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바로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븐타이드의 신작을 좀 더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요. 오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어떤 사운드를 담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드라이브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놀란 게 네. 프론트 픽업으로 했을 때 하이가 굉장히 치고 나서 네. 이거 되게 쏘면 어떡하지를 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치다가 리어를 넘겼는데 뭐 하이가 되게 기분 좋게 시원하게 나네요. 저는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엔드 기타에서 좋은 드라이브를 물려서 들었을 때 나는 사운드.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일단 바이브 채널 한번 들어보고요. 네. 요즘에 네. 이 공간계와 드라이브 페달, 위상계와 드라이브 페달, 이 묶여있는 페달들이 뭔가 이 이펙터 시장의 트렌드처럼 지금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페달, 이제 듀얼 페달이라고 봤을 때 보면, 드라이브. 그죠. 그러니까 뭐 딜레이 리버브. 그죠. 같은 계열 안에서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플랜저, 페이저.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 듀얼 페달을 산 거에 대한 용도가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 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나올까?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는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이 페달의 유행을 좀 진작하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음악 자체가 밴드 음악이 주류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긴 하죠. 해외도 결국에는 밴드 음악이 주류 음악인 시절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큰 거지. 그쵸. 비율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런 페달이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이런 페달을 쓰는 유저들이 많거나 그런 쪽 장르가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한번 또 두 개 자, 두 개를 동시에 걸봐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들어보면은 이 둘의 궁합도가 잘 올라갈 수 있게 설계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브랑 바이브랑 만나니까 뭔가 마치 원래 하나였던 애들처럼 소리가. 그리고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이 바이브 소리를 조금 더 그 잘 연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톤 설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드라이브 좀 더 줘보고요. 네. 어쨌든 게인을 좀 더 들어봐야 될까. 톤을 조금 줄여서 네.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인만 좀 많아진 네. 겁니다. 톤 줄이고. 재밌네요. 이게 톤을 올리니까 이게 미들까지 같이 떨어지는 네. 느낌이에요. 그러면 레벨을 좀 더 줘야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번 타에 대해서 제공하는 프리셋 사운드도 몇 가지만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이오 페달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프리셋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1번 프리셋. 요 1번 프리셋에는 드라이브 채널이 레드 채널이 또 들어가 있어서 네 타이트한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프리셋. 이건 저 리듬 기타 치는 거죠. 아니면은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좋습니다. 이 저희가 집시 바이브 V2 그리고 이 크로버트의 네. 바이브 그리고 뭐 더원 코러스를 거쳐서 이 바이브 계열의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바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븐 타이드의 또 바이브 사운드를 경험을 했습니다. 색깔들이 정말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이 뭐랄까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그로버트의 럭스 바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립타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바이브 사운드를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이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를 잘 담은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이븐 타이트 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워낙 해상도에 집중하고 맞아요. 있는 사운드가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계열에서 그게 좀 보여지냐면 확실히 좀 이 드라이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약간 좀 더 짝짝 이렇게 이 저는 이거 이 영역대가 좀 짝짝하게 들린다라고 표현할 때 미드라이를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드라이 영역들 그리고 뭐 당연히 하이 쪽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들리고 이제 해상도가 되게 높게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븐타이드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게 뭐 그냥 뭐 동네 이펙터 회사가 아니잖아요. 동네 구멍가게가 네. 아닙니다. 이 기술력도 어마어마하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좋은 톤을 그리고 이제 뭐 부드러운 것부터 해서 뭐 심지어 빈티지한 것까지 왜 만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븐타이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코어 자체가 워낙 그 고해상도 이 사운드가 많으니까 이 빈티지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쵸? 좀 피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말 그대로 좀 현대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븐타이드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프리셋 안에서 듣는 사운드만 들어봐도 굉장히 소리가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니까 이게 진짜 라이브 요런 소리들이 라이브 현장에서 정말 잘 뻗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티지 페달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때 항상 힘들어요. 녹음은 가능합니다. 녹음은 왜냐하면 녹음은 끊어가도 되고 그쵸? 볼륨 조절도 충분히 해서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흘러가고 끊고 더빙을 하면 되는데 라이브는 그렇지 않죠. 라이브 시에는 실시간으로 음악이 만들어져서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그게 관객이 반응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예술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기타 사운드가 답답하게 들린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 세션맨들이 쓰는 기타들의 브랜드가 빈티지한 기타보다는 현대적인 그쵸. 악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페달보드 위에는 물론 약간 상황에 따라서 빈티지 페달도 올라가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공통적으로 그들의 페달보드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회사는 다르더라도 그 소리가 나가는 기조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븐타이드를 가지고 페달보드를 짰을 때는 그런 걱정은 없겠다. 그런 걱정도 없고 그냥 쭉쭉쭉 잘 나가겠다. 오히려 미드라이가 너무 올라와서 좀 수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튼 현대적인 음악을 또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정식으로 출시된 모델도 아닐 뿐더러 이 출시 직전에 또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냉정한 판단을 지금 상황에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점수는 주지 않겠습니다.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은총 씨 먼저 이 이븐타이드, 립타이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되겠습니다. 립타이드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짧게 리뷰했지만 실제로 저희도 해외 유튜버들의 리뷰를 좀 다시 참고하면서 이 친구를 좀 다시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 전달도 하나도 못 받았고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들려드린 게 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이펙터 타임즈에서 이제 톤 앤 테크 시간에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븐타이드의 시대. 지금은 이븐타이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뭐 UAFX, 이븐타이드, 뭐 메리스 이런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힘은 아날로그 페달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들과는 또 다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힘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은총 씨가 약속드린 대로 이 립타이드에 대한 정보가 더 생기게 된다면 뭐 렉탐이든
풀가든 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